베타 아밀라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입에서 튀기고 있는 이게 이제 이게 아밀라제잖아요. 네. 동의보감을 보게 되면은 매실은 맛이 시고 그 독이 없고 기를 내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기를 내린다는 의미는 소화를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베타 아밀레이즈 신맛 가운데는 베타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 그런 효소들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일단은 입맛을 돋구고 또 식욕을 촉진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체했을 때 그 매실청이나 농축액을 작은 컵 하나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경험, 그래서 속이 한결 나아지는 개념, 네. 이런 경험들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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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두 번째 매실에 들어있는 성분 뭐가 있을까요? 지금 배를 잡고 계신데 이분도 피크린산? 이거는 뭐예요? 네, 피크린산 좀 용어가 어려우시죠? 네. 네. 사실 매실은 세 가지 독을 없앤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독은 음식물의 독, 피 속의 독, 물의 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요 삼독을 제거하는 효능 때문에 매실은 지금 그 식중독이 생겼거나 배탈 설사가 있을 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들은 그것들은 음식품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그런 효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그 주성분이 되는 게 바로 피크린산입니다. 네. 네, 피크린산은 해독의 중요 장기인 간장과 신장에 있어서 해독 능력을 증강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해독, 살균, 항균 작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효능은 있으나 약은 아니라는 거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런 그 유익한 성분이 있어서 우리 몸에 좋습니다. 태양 밑에서 열심히 뛰고 계세요. 구연산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답니다. 네, 이 매실에는 칼륨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요. 이건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잘 맞춰줍니다.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요. 또 이 매실 하면은 아주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유기산이죠. 구연산이나 사과산, 호박산 같은 이런 유기산들의 경우에는 우리 몸의 피로물질, 젖산이라고 하는 피로물질을 빠르게 이렇게 대사시켜서 없애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만 되면 몸이 나른해지고 생기가 없어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셈인데요. 예로부터 매실을 무더위를 이기는 과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이 구연산은 어떤 성분인 건가요? 네, 구연산 아마 식품 첨가물 넣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구연산은 유기산 일종이에요. 우리 생체 내에서도 많이 있는 유기산 일종이고 이 식품 속에는 주로 매실이라든지 뭐 귤이라든지 레몬 이런 과실 속에서 새콤한 맛을 내는 성분으로 이 산도라고 해서 pH가 한 3에서 4 정도로 이렇게 산은 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제로도 활용이 되는데요. 실제 우리 식품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생체 내에 들어오면 대사를 도와줘요. 어떤 대사냐? 아까 말씀드린 그 젖산과 같은 피로물질이 대사하는 것도 도와주기 때문에 피로감이 해소될 수 있고요. 네. 또 지방산 산화도 도와주고 또 산소의 이용력을 높여줍니다. 아. 이뿐만이 아니에요. 실제 이것이 잘 대사되면은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이제 그 매실 같은 것을 좀 드시면은 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방산이 잘 대사되면 식욕을 억제합니다. 과식 같은 걸 막아주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건데요. 이 가정에서는 아마 구연산 하면은 세제, 천연세대 이런 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